오늘은 1962년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최초의 미국식 은퇴 공동체 레저월드 두 번째 편입니다. 총 6,600세대 중 대표적 6집을 가격대별로 소개해드립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못한 메디컬 시설이나 공동 거주자 등 문의사항들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. 셀비치는 연중 온화하며 신선한 태평양 바람에 햇살 좋은 LA 바닷가에 조용하고 작은 비치시리입니다. 준 관광지인 이스트 롱비치를 비롯 주변 환경도 참 좋고 뷰엔나팍 한인타운도 가깝고 위치도 오렌지 카운티, LA 카운티 딱 중간이라 여러모로 편리합니다. 주택들을 살펴볼까요? 가격별로 크게 넷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가격대부터 살펴볼게요. 레저월드는 단층 타운홈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3층짜리 콘도도 있는데요. 이 집은 약 1200스퀘어핏, 방 2개, 화장실 2개이고 3층에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격은 50만 불입니다. 발코니도 넓고요. 건물 전체 센트럴 히팅 앤 쿨링 시스템이라 편리하실 거고요. 빨래는 층마다 있는 공용 런더리 룸을 이용합니다. 이 콘도의 1층은 넓은 주차장이고 전용 스토리지 클라젯이 있는 편리한 콘도입니다. 만약 화장실 한 개라도 관계 없으시면 가격은 10만 불 정도 내려와서 중간값이 약 40만 불입니다. 지금 이 유닛은 방 2개, 화장실 1개, 1150스퀘어피트인데 리스팅 가격은 39만 불. 요렇게 집 밖이 아늑한 패티오가 있고 1200스퀘어피트 가까운 공간에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네요. 오픈 플로어 구조이고 환기도 가능한 두 개의 천장 스카이라이트, 창문에는 커튼 대신 윈도우 셔터가 있고요. 전기 에어컨과 집안에 워셔 드라이어 클라젯도 있습니다. 이 집은 가격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. 영상에 못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 집은 이웃에도 좀 독립적인 구조이고 위치도 최적입니다. 주변 집들도 많이들 리모델링을 했네요. 레저월드는 어메니티 부대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. 지난 영상 꼭 참조하시고요. 설명드렸던 나인홀 골프코스,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, 도서관, 은행, 우체국, 약국, 6개의 클럽하우스, 카페, 카워시장 등등은 물론 개인 채소밭, 목공예실, 200개가 넘는 동호회 및 클럽, 그리고 한인분들 골프, 등산, 춤 동호회 등도 있고요. 특히 시니어 타운인 만큼 헬스케어 센터가 잘 되어 있는데 피지컬 테라피는 물론 피부과, 일반 외과, 페인 매니지먼트, 방사선 치료와 심장 내과 등 많은 분야를 관리해주고 특히 24시간 널싱 서비스와 24시간 앰뷸런스 대기하고요. 그리고 라이프라인이라고 하죠. 응급의료 호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. 이 모든 시설 서비스가 다 HOA에 포함되어 있으니 진짜 저렴한 거죠. 다음은 베이직 유닛 두 채 보여드리겠습니다. 레저월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베이직한 모델이 방 2개, 화장실 하나, 약 800스퀘어핏 유닛입니다. 현재 거래 가격은 30만 불 전후이고요. 약 800스퀘어피트의 실내와 400스퀘어피트의 널찍한 패티오, 즉 패티오를 실내로 만드는 확장공사를 안 한 오리지널 모델이지요.
지금 이 집은 방 두 개, 화장실 한 개, 760 스퀘어 피트이고 29만 9천 불 리스팅입니다. 워크인 샤워이고 화장실 업그레이드도 되었고 기본인 스카이라이트 두 개가 키친과 화장실에 있어 실내가 밝고 마룻바닥은 바인일과 카펫이며 벽에 큰 디스플레이 캐비넷이 인상적이네요. 집 바로 근처에 도서관과 클럽하우스가 있어 편리합니다. 추가 손보실 거 없이 무브인 레디 컨디션입니다. 이 집 역시 방 두 개, 화장실 하나, 베이징 모델입니다. 750 스퀘어 피트이고요. 31만 리스팅 가격입니다. 카펫이나 라미네이트 플로어는 비교적 새 것인데 키친 캐비넷이 오리지널이라 페인팅은 하셔야겠어요. 오크라서 튼튼하긴 합니다. 스테이징이 없어 휑해 보이지만 셀러분이 집을 곱게 쓰신 게 느껴집니다. 아무래도 시니어 타운이라서 레저월드 집들이 험하게 쓴 집은 거의 없습니다. 베이징 모델은 거실 확장 공사를 안 해서 널찍한 패티오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. 페인팅하고 잘 꾸며놓으면 예쁜 집이 될 것 같네요. 강아지는 25파운드까지 키우실 수 있고 게스트 방문 시 최대 60일까지 함께 머무를 수 있고요. 인컴 퀄리피케이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집을 구매하는 비용은 자녀나 타인이 지불해도 관계없습니다. 또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코어큐펀트로 공동 구매가 가능합니다. 다만 이 경우 두 분 다 인컴 자격이 되어야 하고 만약 한 분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충족되는 분 이름으로 매입하고 다른 분은 non-owner co-occupant로 함께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참고로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없지만 co-occupant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만 의료 간병 사유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베드룸 두 채 소개합니다. 단지 내 원베드룸은 평균적으로 약 600 스퀘어 피트, 평균 23만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고 작지만 혼자 살기에 아늑한 공간입니다. 키친은 오리지널이지만 깔끔하고 셀러가 뉴 카운터탑 크레딧을 준다고 합니다. 새 페인트, 새 마루에다 화장실도 깔끔하고요. 원베드룸 유닛도 패티오가 작지는 않습니다. 또 다른 원베드룸 유닛입니다. 22만 불 리스팅이고요. 역시 키친과 화장실에 환기 가능한 스카이라이트 두 개 있고 오리지널 오크 캐비넷 페인팅을 비롯 손을 좀 봐야겠네요. 하지만 주차 카포트가 바로 집 앞인 건 장점이겠고요. 17개 뮤추얼 중 렌트를 줄 수 있는 곳이 한 뮤추얼 뿐입니다. 전용 주차 공간은 유닛당 차 한 대이지만 스트릿 파킹 등 추가 주차 공간은 아주 많고요. 또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근 타운 및 쇼핑센터, 병원 등으로 무료 셔틀버스가 상시 제공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LA 비치시티들을 참 좋아하는데요. 입주하신다면 레저월드에서 3마일 떨어진 실비치 피어에도 자주 가서 많이 걸으시면 좋겠고 또 바로 옆 이스트 롱비치도 아기자기하고 젊은이들과 방문객들로 북적북적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. 좋은 식당들도 많고요.
제가 일전에 소개한 5분 거리 하풀 세컨앤 PCH와 이스트 롱비치에 가볼 만한 곳 소개 영상도 참조하시고요. 어떠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